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은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이자 별미인데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명절 차례상에도 단감이나 곶감이 올라갑니다. 감은 맛도 좋지만 뛰어난 효능도 있는 건강에 유익한 과일입니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으로 인해 피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식품 섭취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요즘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감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먹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단감 한 개를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꼭지와 씨만 제거해주고 잘게 잘라줍니다. 감 껍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감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감을 씻을 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물에 10분 정도 담가 잔류 농약 성분을 제거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다양한 노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외선과 체내 활성 산소가 증가하여 콜라겐 생성 능력이 낮아지는데요. 따라서 얼굴 탄력이 줄어들고 처지면서 잡티와 주름이 발생합니다. 감은 이런 노화되는 피부와 늘어나는 주름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감은 비타민 A, C, E 등의 각종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식이섬유, 칼슘, 마그네슘 등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에는 비타민 C가 사과의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는데요. 하루에 감한 개만 먹어도 성인 비타민C1을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 활성작용을 억제하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노화방지, 피부종양 억제, 주름 개선에 강력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A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탄력 있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따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가을과 겨울에 감을 하루에 한 개씩만 섭취하는 것으로도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 껍질에도 탄닌, 비타민 C, 칼슘, 페놀 성분 등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을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페놀 성분은 몸에 나쁜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차세대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놀 성분은 강한 항산화력과 미백 효과가 있으며 주름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을 껍질째 먹는 것은 노년층의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을 자주 섭취할 때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감은 탄인산의 수렴작용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인이 철분 결핍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담당이와 상의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감과 같이 먹으면 주름 개선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먼저 브로콜리 50g을 깨끗하게 씻어 끓는 물 200ml에 1분 동안 끓여줍니다. 브로콜리는 겨자과에 속하는 짙은 녹색 채소인데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그 효능을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효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 노화와 주름 개선, 피부 트러블 예방 등 전반적인 피부 관리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분들로 인해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요. 피부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섬유질을 파괴합니다. 또한 우리 피부를 산성화시키면서 피부 밑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혈액 순환을 막는데요.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수분 부족, 주름 등 피부 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브로콜리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도 기미와 잡티 등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브로콜리를 같이 먹는 것은 노년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과 같이 먹으면 피부를 되살려 주는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볶은 아몬드 25g을 준비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하루 섭취 권장량의 약67% 이상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몬드는 천연자연식품 중 알파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천연 알파 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는 보조식품이나 성분 강화식품 등에 함유된 비타민 E보다 2배의 항산화, 항노화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량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방지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인데요. 규칙적으로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4주에 걸쳐 아몬드 섭취군과 대조군의 경과를 실험했는데요. 주름 정도는 16% 감소했고, 피부 침착은 20%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를 같이 먹는 것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름 개선과 피부 노화 방지에 좋은 감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단감 1개, 브로콜리 50g, 아몬드 25g을 준비합니다. 믹서에 잘라놓은 감, 브로콜리, 브로콜리 끓인 물, 아몬드를 모두 넣고 잘게 갈아줍니다. 감주스 먹는 법은 7일 동안 하루에 한 컵씩 공복에 먹습니다. 2일 동안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반복해서 먹거나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먹습니다. 이렇게 감주스를 섭취하면 효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